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클래시스와 이오테크닉스, A+S셋, 키움증권, 두산밥켓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네요. 이주현 대표의 픽은 네페스아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유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삼익 THK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할지,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항상 열려 있고요. 두 분이 친절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클래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작년 11월 이후부터 쭉 조정을 받아왔어요. 2월 그쵸? 초까지도 계속 조정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었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슈링크랑 슈니크 유니버스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 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는데, 저 좀 얼굴 갸름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효과가 좀 없나 봅니다. 저번 주에 슈링크 샴백샷을 한번 맞아봤는데, 네, 효과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화면에 보시기에 효과가 있어 보이시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피부과라든지 뭐 강남 일대 병원 가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식당처럼 그 책자로 된 어떤 패키지 상품들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슈링크 없는 곳을 찾는 게 지금 힘들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미 전 세계 70여 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브라질, 태국, 일본 중심으로 판매량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비교 그룹의 장비보다 좀 저렴한 한 3천에서 4천만 원대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올해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를 슈링크로만 1만 8천 대, 그리고 볼륨으로 1천 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죠. 독일사 이제 멀츠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팔고 있는 게 울세라인데, 직접 병원에 가 보시면 슈링크랑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서너 배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제오민 같은 보톡스도 네.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슈링크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네. 후기로 이렇게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네요.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 네, 일단은 어제 상한가에 가서 오늘 좀 갭떠서 좀 조정받고 있는,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지금 뭐 당장 이걸 뭐 추격 매수를 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고 옆으로 자리를 예쁘게 만들어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죠.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라던가 매출 뭐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일단 반도체라던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도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CXL이라던가 그리고 뉴로모픽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테마성 좀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한동안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는 게 AI의 뭐 게임 체인저다라고 하면서 이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개발을 완료하면서 이제 좀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 뉴로모픽 칩 관련해서 기대감을 네.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뉴로모픽 칩에 좀 주력을 하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또 그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이미 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둔에 해당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첫 종목 둘 다 아주 열정이 넘치세요. 좋습니다. 네, 패스 아크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기 대표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예, 이오 테크닉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10일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네. 최고 이제 20만 7,500원까지 갔다가 그쵸. 지금 좀 가격 조정 받으면서 숨 고르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간단히 좀 갭 띄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17일에 이제 삼성전자랑 레이저 그루빙 장비 그리고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에 대해 가지고 평가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거고 일본 이제 장비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디스코가 네.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 레이저 커팅 장비 쪽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점유율을 좀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개 회사랑 비교해가지고 결국에는 레이저 스텔스 장비 기술을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 보고 있고 이제 두 회사의 이제 장비 구동 방식이 조금 다른데 네. 이오테크닉스 방식이 레이저 관리 운영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 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레이저 그루빙 시장이 연간 4천억 원 정도로 증권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스텔스 다이싱 장비 쪽은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HBM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스텔스 다이싱 그 깎는 기술이거든요. 기존에는 한 8단 정도로 깎다가 이제는 뭐 12단, 16단 정도로 깊게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관건인데 이오테크닉스가 해당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네. TSM MC로도 추가로 발주가 난 상황까지 참고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월에 소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번에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네. 이거는 지난주였나요? 그때도 한번 가지고 왔던 네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픈엣지도 마찬가지로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그쵸. 뭐 이런 건데 일단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 쪽에서 IP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주력하는 게 온디바이스 AI용 반도체인데 여기서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고 거의 재무제표를 보면 빨간색만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AI나 이런 성장주들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이 기대감만큼 실적이 반영이 될 거냐 이 뒷받침을 해줄 수가 네. 있느냐 요건데 일단은 좀 실적상에 반영이 되고 있고 수요 증가가 이제 재무제표 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모델 특성상으로 초기 IP를 사용하면서 수취하는 이 라이센스 매출이죠. 그리고 IP를 적용한 반도체가 양산되면서 추가로 수취하는 로열티로 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수록 미래에 좀 양산하게 되면은 시작이 되면은 수취할 로열티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된다면은 더 추가적인 또 매력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기동해 대표님의 세 번째는 뭐죠? 예, A+S셋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IFRS 17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해가지고 보험사들이 이제 신계약 실적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이제 원수사라고 하죠. 보험사들보다 판매에 집중하는 GA 법인 보험 대리점이 새로운 판매 채널로 조금 부상을 한 게 작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A+S셋은 단기 납종신보험 판매가 잘 팔렸기 때문에 영업이 생명보험 쪽으로 더욱 활성화가 됐었고 좀 우려했던 게 손해보험 판매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것들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막상 이제 숫자를 까보니까 손해보험 판매 비중도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려는 조금 종식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고유한 손해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보험 안의 특약들을 생명보험사들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쪽으로 손해보험 계약들이 조금 많이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우려들은 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인기가 높은 상품들 뭐 단기납종신보험이라든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보험사 쪽으로 이런 것들이 절판이 되더라도 A+S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오더메이드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원수사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A+S셋만의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해당 부분도 다른 보험사 대비해가지고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본사 사무실 주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테헤란로의 삼성생명 그 미림타워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혹시 A플러스 에셋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검색까지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A플러스 에셋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세 번째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유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기업 치고는 굉장히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한 340억 대 그리고 이제 내년 순이익이 400억 대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또 이 바이오라는 기업 특성상인 걸 또 감안을 하면은 재무상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작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일단은 이 콜레라 백신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건데 이게 콜레라 환자 수가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WHO가 작년에 낸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콜레라 환자 수가 거의 두 배 이상 급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콜레라 백신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백신 재고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원래 이제 경쟁사가 인도의 이제 샨티 바이오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콜레라 백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이번에 그 경쟁사인데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인데 그 경쟁사가 이번에 백신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 생산을 중단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쭉 하락만 지속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딛고 땡. 좀 반등 나오기 시작. 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키움증권 가지고 키움증권. 왔습니다. 키움증권. 네, 실적 발표 보니까 네. 단기 순이익은 한 4,4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뭐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풍제지 미수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약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손실로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회성 비용으로 4분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키움증권은 자사주를 매입 중입니다. 단기 순이익의 또 30% 이상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었고 네.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사주 매입 700억 원 규모 중에 약 70% 정도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증권사 중에서는 이 정도로 좀 전향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는 증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안에 키움증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개선을 해볼 수 있고 네.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같이 기대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증권사들은 그 부동산 PF 시장 많이 조금 얼어붙어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금들을 많이 쌓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이런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도 타 증권사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증시를 계속 부양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키움증권은 많이 호재가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증권사들 중에서는 가장 리테일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개인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키움증권 계좌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이제 거래대금 증가가 키움증권의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움증권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다음 주에 뭐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다는데 과연 한 번 더 증시에 영향 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이번에도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네, 일단 네.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정맥에 놓는 정맥 주사를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하 주사,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그냥 주사를 넣어도 되는 뭐 그런 이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머크라는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요. 이제 작년에 가장 팔린, 그러니까 2023년도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뭘까라고 이제 봤을 때 이 머크에서 판매하는 키트루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작년에만 250억 달러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2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머크사가 그 키트루다 SC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할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알테오젠과 같이 3상 임상 실험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 예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알테오젠 기술이 좀 그 머크사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독점 계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머크사의 매출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머크사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테오젠을 인수하던가 아니면은 이 기술을 독점 계약을 하던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주가상 모멘텀은 이 알테오젠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점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두산 밥캣 가지고 두산 왔습니다. 밥캣. 네, 두산 밥캣은 전체 두산그룹 영업이익의 약 97%를 책임을 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고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줬는데 영업이익률을 한 10.7%로 제시했거든요. 지난해 영업이익률보다 약 3-4% 정도 낮은 수치로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굴착기 로더 수주 잔량은 7개월 정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 쪽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 금리 인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 경기, 주택 경기 다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이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 기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주택 경기에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컴팩트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북미 시장에서 여전히 수요는 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두산 밥캣은 판촉비 비용을 전체 매출의 9% 정도에서 11%로 상향하는 좀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좀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북미 안에서 밥캣의 브랜드 인지도도 좋고 인기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품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약 2%, 3% 정도 가격 인상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 지게차가 상용화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3톤급 정도 제품인데 첫 번째로 고려 아연에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건설기계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비중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두산 밥캣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주현 대표님 다섯 번째 종목이요. 네, 삼익 THK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은 로봇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됐던 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게 웨어러블 로봇이죠. 삼성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고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인 건데 이제 입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입어가지고 좀 고령자라던가 뭐 근육에 좀 문제가 있는 뭐 사람들이라던가 네, 그런 환자들이 사용했을 때 더 이제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더 좀 진보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게 문워크 옴니라고 해가지고 이 웨어러블 로봇 방금 말씀드린 입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한 고령자가 이제 착용을 하고 평소에는 평지도 잘 못 걸어 다니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그거를 착용을 하고 북한산을 등반하는 것까지 이제 기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령자를 위한 이런 AI 기반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요 이제 삼익 THK한테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상용화에 좀 힘을 쓸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입는 로봇은 이제 2026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랑도 이제 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헬스케어 로봇에도 진심이잖아요. 네, 네 일단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이미 삼성전자랑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익 THK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